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펠렐리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포병은 일단 이리로 좀 내려와야 되겠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아마 대공포가 있을지 가는 길에 알뜰하게 대공포까지 구우면서 갑시다. 하고 얘들은 여기 지금 막혀버렸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공격에 대해서 화력 지원을 해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쪽을 먼저 소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기로 저 부대를 하나 보내줘야 됩니다. 점령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어차피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빨리 끝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일 끝났는데 이게 늦어가지고 기다리고 한참 몇 턴을 더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지겨워요. 예. 여기가 꽤 강하죠. 실제로 여기가 우무르브로골 산이라서 옛날에 그걸 했을 때 실제 전투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고생한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화력이 강하거든. 보면 알겠지만은 해병대들도 완전히 예. 거의 뭐 경험치가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하던 생각까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손해는 용서 못하죠. 저는 급한 것도 아니니까 좀 저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갑자기 바빠졌죠. 맞습니다. 상황을 하고 전차 앞에 자주포를 막 들이밉니다.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전차가 그렇게 자신 있게 못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요. 한번 열어놓고 가고 할까요? 봅시다. 봐라 분위기는 이코 이제 좀 나사가 빠졌죠.
아까 이런 짓을 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이거는 죽음 목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막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충분히.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선까지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고생을 시킬 놈들을 다 죽여버리죠. 조심한, 조심하게 하면서, 그래서 막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비행기들은 다 정지돼 비행기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기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일단 이 포병이 힘이 많이 포병도 힘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싫어하지만 할수 없네요. 참을 수 없다, 저거는. 그렇게 하고, 얘들은 이제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조금 되죠. 많이 억울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한번 봅시다. 먼저 이놈을 시다. 공기가 더 뜨지요.
오늘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